좁은 길입니다. 중앙선 없고요. 오른쪽에는 주차 라인이 있어서 차두 대가 교행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. 살짝 왼쪽으로 커브 길 접어드는 순간 스쿠터 한 쾅. 여기 차두대안 되죠? 네. 그리고 오른쪽에 거울이 있는데요. 이 거울이 왜 이렇게 밑으로 향해 있죠? 너무 밑으로 향해 있었고 거울이 잘 보일까요? 서로 보이는 데서 누가 얼마만큼 움직여서 멈추는지 보세요. 여기서 아직 안 보이고요. 지금쯤 보이죠? 자, 이번 사고. 스쿠터는 50대 50 주장합니다. 블록박스 운전자는 100대 0을 주장합니다. 어떻습니까? 50대 50입니까? 100대 0입니까? 아니면은 블록박스는 조금 더 멈췄고 스쿠터가 더 많은 거리 와서 부딪혔으니까 그 중간. 중간이면 얼마 될까요? 블록차한테도 한 2, 30? 네, 투표해 보겠습니다. 100대 0이다. 스쿠터 100%다. 아니다. 블록차한테도 2, 30% 있다. 아니다. 50대 50이다. 이런 길에서. 참, 거울이 참, 거울은 잘 보이게 되는데요. 잘 보이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네요.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블박차 운전자였다면 과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몇대 몇이어야 옳겠다는 생각이십니까?